경북교육청은 오는 6월 말까지 도내 35개 공사립 유치원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입니다. 집중 점검 대상은 방과 후 가정 운영의 적정성과 방과 후 프로그램, 특성화 프로그램 선정 시 학부모 의견 수렴 여부, 누리과정 예산의 적법한 집행 등입니다. 아울러 일선 유치원에서 하루 1시간 이상 바깥 누리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.